정다인의 사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세로 월요일장을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기술주가 지난주부터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과연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이 시장 상승을 계속해서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건데요. 또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불안한 만큼 변동성을 노리고 접근을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실적 발표 전후의 주가 변동성 클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좌우되고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 이 시점에서 저희는 실적에 한번 주목을 해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지 체크 포인트들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실적 시즌부터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74%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보시면 초록색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되겠고요. 빨간색이 하회 그리고 노란색이 부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록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순이익이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들이 많다. 안 좋게 나온 것들은 좀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74%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과거 5년 평균인 77%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과거 10년 평균인 74%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매출도 지금까지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이어서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예상치 하회, 초록색이 예상치 상회가 되겠습니다. 순이익은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과 하회하는 기업 좀 절반 정도로 보여지죠. 팩트셋이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8%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거 5년 평균인 69%, 또 10년 평균인 64%보다도 낮아서 지금 매출은 좀 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좋지도 않지만 너무 나쁘지도 않은 실적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업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화요일에 본격적으로 GM, 테슬라 등 자동차들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보잉 그리고 메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드도 이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반도체 주죠. 인텔이 실적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에너지주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장의 관심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화요일장 GM과 테슬라가 각각 장 개장 전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컨퍼런스 콜 시간을 정리해드린 이유는 이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이 진행될 때 시간외 거래 또는 장 정규장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일단 GM 같은 경우에는 36번의 실적 발표 중 35번 선방하는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차 자사주 매입 관련 코멘트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증의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계속해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40% 급감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부진 때문이겠죠. 또 최근에 주말 사이 가격 인하 방침을 또 한 번 발표하면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에버코어 ISI가 이 가격 인하로 인한 비용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과 맞먹을 것이다. 이런 분석 내놓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 이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 있었는데 이 전기차보다도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언이 이 시간을 거래 그 컨퍼런스 콜에서 있을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관련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중요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수요일 날에는 굵직한 기업들 꽤 많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보잉, 치폴레, 포드, 메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잉 최근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죠. 또 지난주에는 787 드림라이너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내부 고발이 있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 악재의 끝이 1분기가 됐을지 한번 1분기가 바닥일지 체크를 해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유통, 소비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맥도날드와 같은 체인점인데요. 이곳을 굳이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최근 주가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매출을 향상시킬 건지, 또 지역 확장을 할 것인지, 컨퍼런스 콜에서 자세한 이야기가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라인업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시황 브리핑에서 포드의 주가 반등한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건 포드가 순수하게 잘했다기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 올해 많이 올랐죠. 상승 모멘텀 유지할 수 있을까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그 상승 모멘텀이 릴스 또 광고에서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 미 하원이 틱톡 금지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메타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관심주 대표적인 빅테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니 컨퍼런스 콜도 시간 외 거래가 있을 때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후 4시 반, 오후 5시 반.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집중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모두 긍정적인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30%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1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코멘트를 달아보자면 두 종목 모두 AI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내용만 업데이트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적을 통해서 AI로 실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돈 먹는 하마 역할을 AI가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이 애플 아이폰에 제미나이 AI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그 프로그램에 코파일럿 AI 기능을 탑재했었는데 그 이후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매출과 순이익에도 영향을 줬는지 이 부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 애저에 대한 강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실적 발표 때는 좀 가이던스를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제시한 바 있었는데 애저의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져서 가이던스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또 차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보시면 이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대표적으로 SNS 중 하나인 스냅 예상 등락률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다 플러스입니다. 16.7% 실적 발표 이후에 대표적으로 큰 반등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의 소확개미분들이 한때 관심을 보였던 엠페이즈 에너지도 12%대의 급등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웨스턴 디지털 반도체 관련주죠. 11%의 큰 움직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하나가 더 준비가 돼 있는데요. 또 테슬라도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등락폭이 꽤 큰 편입니다. 8%가량 오를 수 있고요. 메타 그리고 인텔도 모두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꼽아져 있습니다.
보시면 변동성이 높은 종목,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거나 변동성이 클 때 변동성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공격성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방금 보여드렸던 변동성 높은 종목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실적 시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